Circus TV. 미술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최고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그림 그리기를 꿈꾸면서 나의 꿈을 그리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그리고 계신가요? 우리도 한때는 참 꿈 많은 아이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고 있잖아요. 혹시 어릴 적 꿈을 이루셨나요? 아니면 수없이 많은 꿈들 중에 하나를 이뤘나요? 오늘 만나볼 작가님은 어릴 적 꿈 그대로 작가의 꿈을 이룬 유충목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제가 어릴 적 꿈을 이룬 분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작가님의 어릴 적 꿈이 정확히 어떤 거였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작가였었어요. 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꿈을 이제 계속 꾸어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꾸면서 그 꿈들을 이제 계속 이제 이루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온 거죠. 네. 어릴 적 작가의 꿈을 꾸던 소년이 그러면 잘 자라신 거네요. 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이제 꿈을 이루지 않았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해요. 네, 근데 네. 꿈을 이루는 것보다 그 꿈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요즘 들어서 네.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우물만 판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작가의 꿈을 꾸던 소년의 전공은 유리더라고요. 유리를 전공하게 된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조소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 유리를 전공했고 네. 또 대학원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유리를 전공했고요. 박사과정에선 마지막으로 그 융합 디자인을 예,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유리가 다루기 어렵지 않나요? 맞아요. 유리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차가워진 상태에서 유리를 보시고 이제 유리는 투명하고 또 깨지기 쉽고 이 두 가지들을 가장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렇게 형성이 되기까지는 이제 고온에서 예, 1200도 이상에서 유리가 녹아서 그 녹은 유리들이 이제 융해되고 실온 밖으로 나와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가공이나 성형을 하고 나중에 식으면 실온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저렇게 딱딱하고 투명한 유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리의 특성은 조금은 불안한 소재다 보니까 쉽게 깨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깨집니다. 유리는. 네, 유리는 깨지고요. 네. 네, 사실 이제 외부의 어떤 강한 이제 외력이나 힘에 의해서 깨지는 거지 사실은 가만히 뒀을 때는 깨지진 않습니다. 네. 작가님은 유리의 투명성으로 물방울을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와 이런 물방울을 매칭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방울을 표현하기에 가장 저는 이제 적합한 소재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전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유리라는 소재 또는 레진 등등 이렇게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시선으로 새롭게 탄생한 이런 물방울이 더욱 특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작품 속의 물방울을 그러면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 하나의 물방울이 형성되기까지는 이제 대기 중에 많은 수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물방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물방울도 마찬가지로 제가 작가로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했던 모든 경험들이 응집돼서 하나의 물방울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의 정체성을 담아 표현한 물방울이 결국 유리와 만나서 더욱 특별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작품에서의 물방울은 저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빛에 따라 작품이 달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림자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그림자의 역할도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림으로만 그려진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조입니다. 그래서 입체와 평면의 중간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게 돌출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자를 제가 따로 그려 넣은 게 아니라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들이 이제 다르게 또 보이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유리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건가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궁금해요. 저의 모든 경험들이 응집돼 가지고 제가 이제 물방울을 표현했지만 유리가 가지고 있는 그 투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영성을 보시면서 각자의 상상력을 예, 발휘해 보시는 것도 네, 또 작품을 즐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작가님은 한국에서도 유리를 전공하셨고, 영국에서도 유리를 전공하셨죠. 그리고 더욱이 수석 졸업까지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처럼 수준급의 유리 실력을 갖추셨는데도 지금은 평면 작업을 열중하시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제가 유리를 전공하면서 주로 조형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조형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평면에 대한 이제 저의 갈망이 있었어요. 평면 작가들에 대한 또 존중이 물론 바탕으로 깔려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년 전부터 사실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업들은 어쩌면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 시간의 결과물이라고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작가님은 영국, 미국 할것 없이 되게 글로벌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주어진 환경을 굉장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생활은 이제 제가 선택해서 갔다기보다는 이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였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게큰 계기가 돼서 예,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네, 미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예, 유리 디자이너로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대학원을 영국으로 예,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서구에 대한 문화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고 그 노출된 문화로 인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저의 본국인 한국이란 나라를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계기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작가 노트를 보니까 문화유산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 구절을 봤거든요. 우리의 색감, 뭐 문양, 소재로부터 한국적인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적인 정서,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10년의 외국 생활이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것 같아요. 이제 제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게뭐잘 아시겠지만 어디서 왔니?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이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저들이 저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예, 관심을 갖지 못했지 하면서 제가 이제 깊게 들어가 본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한국 문화를 지키자라는 것보단 제가 시각 예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더잘 전달을 할수 있겠구나 하면서 과거에 있던 그 전통의 모습을 그대로 제가 재현하거나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게 어떤 색감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제 나름대로 작업을 해본 겁니다. 네. 그만큼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 자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누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니, 김치찌개를 잘 끓이니 사실 기준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문화에 또이 전통의 노출이 가장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제가 더 연구하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표현에 있어서 오방색과 단청, 뭐 이런 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한국적인 감각과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땐 제가 이제 미국을 나가고 한 3년이 지났을 때 한국에 제가 잠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절에 갔을 때 단청이나 이런 오방색들이 굉장히 촌스러운 듯 하면서도 제가 해외에서 계속 봐왔던 색이 아닌 정말 한국의 색들이 이제 제 눈에 보여진 거죠. 네, 그때부터 제가 좀더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예, 연구를 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작가란 어떤 직업인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면서도 네. 또 저 또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작가라는 직업은 신분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계급이나 그 위치가 없이 정말 밑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해 가면서 작가의 철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작가라는 직업은 필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한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들이 작가를 통해서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어떤 오브제, 결과물 그것들을 행위를 하는 이제 사람들을 저는 작가라고 예, 부르고 싶습니다. 조형에서 평면으로 또 외국적인 것에서 한국적인 것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작가님의 철학 같은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내가 국가대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주제를 선택을 했다 보니까 그만큼 저도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야 저도 이제 관객이나 또는 이제 이 업계 종사자분들한테 납득이 가게 설명을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부담이 되지만 이 부담이 결국에는 저의 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번짐도 좀 눈에 띄고요. 모노톤의 색감이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은데요. 기법에 있어서 작가님께서 의도하신 의미가 있을까요? 먹물 번지는 효과의 작품들은 제목이 회상이라는 작품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과거의 것들을 좀 기억하고 싶었어요. 과거라고 하면 이제 한국화, 예, 한국화에서 가장 많이 쓰인 먹물. 그렇지만 이제 제 작업에선 먹물을 사용하진 않았어요. 예, 왜냐면 이제 현대적인 재료들을 아무래도 쉽게 쓰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재료로 어떤 소재로 했는지가 중요하다면 현대에서는 어떤 소재나 재료보다는 어떤 표현, 무엇을 표현했는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아크릴을 썼지만 네, 이 아크릴을 먹물과 같이 예, 표현을 해본 겁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가 만 시간의 법칙을 사실 최근에 뭐 93년도지만 이제 심리학 쪽에서 그런 이론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만 시간이라고 하면 3시간씩 10년을 했을 때 또는 네. 10시간씩 3년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숙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법칙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크릴을 이제 먹물처럼 정말 사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예, 만 시간, 3년이라는 시간에 거쳐서 제가 연습을 하고 지금의 작품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작가님의 강점이 고스란히 쓰여 있는 작가 노트를 보면요. 나의 모든 작업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느낀 감성적 발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이며 시각적 언어이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작품 안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언어로서 색이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쓰는 모든 색들은 이제 한국의 복식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방색 단청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볼 수 있는 색깔들을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작가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예술가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바로 영감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작가님은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과거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요. 과거에서. 앞전에 먼저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제 저희 선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영감들은 사실 이제 과거의 작가분들이나 이제 위인들이나 저희 전통 또는 뭐 저희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사실 물방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화백이 있잖아요. 바로 김창렬 작가님일 텐데요. 김창렬의 물방울을 연상케 하는 작가
로 사실 작가님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 김창렬 작가님과 작품이 좀 같이 언급되는 이유가 황마의 물방울이라는 소재가 같아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캠퍼스라도 김창렬 작가님과 조금 다른 걸 쓰셨다면은 또 다른 작품으로 좀 평가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황마를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과거의 작가분들께서 물론 많이 쓰셨어요. 해외에서도 많이 쓰여지지만 네. 저한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10년이라는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네네. 이 황마의 색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양인 또는 한국인의 피부색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 피부색의 바탕으로 이제 저의 어떤 한국의 문화 또 제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님 이제 다른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번 작가님 신작에서는 낙관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낙관을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낙관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한국적인 쌓인 기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이제 중국에서부터 유래돼서 이제 쭉 내려오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한국에서는 고려 때부터 시나 그림이나 항상 마지막에 지금의 저희가 알고 있는 사인 대신에 이제 낙관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한국식 표기법으로 네. 예, 사인이 들어가는 이제 낙관이 이번 연도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또는 이 작업을 제가 연구하면서 한국의 미, 전통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네.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화가 돼가면서 자꾸 이제 서구적인 것들이나 그 외국에 있는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지만 네. 저는 이 한국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것들을 현대적으로 바꿔서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좀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큽니다. 네. 작가님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작품 방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 한국의 미를 이제 추상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추상 미술이라는 그 의미를 돌아보면 사실 입체에서 온 거예요. 입체를 점과 선과 면으로 표현한 거를 저희는 이제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데 사전적 의미와 같이 한국의 입체 또는 한국의 어떤 건축 이런 것들을 좀 더 깊게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이렇게 추상적으로 좀 더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의 유리 물방울에 담긴 한국적인 아름다움과 절제된 미학이 더욱 빛날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이 국내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더욱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도 특별한 분의 작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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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가 온다. 중장년에 의한,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 눈에! 유튜브 서커스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세계, 유튜브 채널 서커스TV 함께해요. 서커스TV